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5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기울어진 방송을 정상화할 인사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어제 평양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며 오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없었고 대신 북한 국방상이 대미 위협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인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 어뢰 등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어제 장중 20% 넘게 폭락해 황제주 자리를 내줬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다시 110만 원대까지 반등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자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